안녕하세요. 수원영통 베이플러스의 진석군입니다. 오늘 다시 9월 프로모션 편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 요즘 좀 보니까 지난 프로모션 편들에 프로모션이 아직 진행 중이냐고 여쭤보시는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도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서 저희 그것도 짚어드리긴 할 건데, 저희 지금 보고 계신 컨텐츠는 2020년도 9월에 유모차 카시트 등등 유아용품 업계에 들어간 프로모션을 정리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9월 이후에 들어오셨다면은 저희 지금 베이비 플러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최신 올라온 프로모션 편으로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구독해 주시면은 이렇게 매달 올라오는 유아용품 업계 프로모션 혹은 품절 다양한 소식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이번 언택트 시대에, 또 언택트 시대라고 요즘 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대에 맞게 저희가 전국으로 배송을 보내드리고 있고, 저희 영통 매장에서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도 문의 주셔도 저희가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구매해주시면은 저희가 전화나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페 등으로 물건에 대해서 비교나 설명도 자세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의 주시고 꼭 방문하지 않으셔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저희 2735000번으로 031이에요? 저희는 경기도니까, 경기도 직원이기 때문에 031-2735000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전화 받을 수도 있고요. 저를 비롯한 저희 매장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상담 및 구매 도와주실 수 있으시니까 전화 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으로 돌아왔을지 바로 보시죠. 자, 첫 번째 소식은 아기띠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아이엔젤 브랜드의 닥터 다이얼이라고 하는 아기띠가 있죠. 이번에 닥터 이노 다이얼이라고 하는 신제품이 출시를 했습니다. 닥터 다이얼 아기띠는 여기 옆에 측면 쪽에 다이얼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벨크로나 똑딱이로 되어 있는 아기띠들보다 더더욱 좋은 압착력을 주는 아기띠인데요. 근데 이번에 더욱 좋아진 퀄리티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하는데, 특히 어깨 부분에 자석이도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나일 아기띠나 이런 거 리뷰할 때 이런 거 자석 진짜 편하다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 여유가 된다면 입점이 되고 저희가 리뷰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어쨌든 아이엔젤이라는 브랜드에서 신제품 출시했다는 소식 들어왔고요. 두 번째, 또한 신제품 소식입니다. 콤비 토탈 유아용품 브랜드에서 신생아 카시트인 콤비 넥스턴 모델이 출시했습니다. 좀 있으면 저희 리뷰편도 업로드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고요. 물론 리뷰편에서 공개가 되겠지만 진짜 장점이 너무 많은 제품들이거든요. 뭐 조금 제가 스포일러를 해드린다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신생아 컨버터블 모델 중에선 가장 등받이 각도가 많이 눕는 카시트가 아닌가. 그리고 모듈형이거든요. 모듈형 카시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저희 매장 전화 주시거나 저희 곧 업로드 될 콤비 넥스턴 카시트 리뷰 꼭 봐주세요. 아마 이번 이 프로모션 영상 올라가고 일주일 정도 걸려서 업로드 될 것 같으니까 구독, 좋아요 해놔야겠죠? 그래서 콤비 넥스턴 모델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박 프로모션 부분인데요. 유모차 부분입니다. 일단 엠픽스 벤티지 절충형 유모차를 구매해주시면 엠픽스 브리지 휴대용 유모차를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하네요. 휴대용 유모차 드린다고 하는 프로모션이 에티카 듀오하고 이지워커 브랜드 넘어서 이제 엠픽스도 유모차 사은품 행사가 들어갔습니다. 뭐 이전은 원 플러스 원이죠. 원 플러스 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제로 V2 오토폴딩 유모차를 구매해주시면 나도 O11 주니어 카시트를 후기 이벤트를 참여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원 플러스 원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단가 자체가 그 벤티지하고 브리지하고 가격 차이도 그렇고 제로 V2하고 나도 O11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원 플러스 원에 준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특히 절충형이나 휴대용 유모차 알아보고 계셨다면 이 두 유모차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저희 한 6월부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브라이텍스 듀얼픽스 아이사이즈 모델의 품절 연장
소식입니다. 품절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이제 블루마블 컬러의 경우 10월 중으로 배송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품절로 그 받으시는 분들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제가 딱 보니까 한 2, 3주 정도 지나면은 또 다음 일정으로 밀려버리고 2, 3주 지나면 또 밀리고 이러고 있거든요. 듀얼빅스 아이사이즈 모델은 그래서 예상을 해보면 올해 안에는 특출난 프로모션은 없을 겁니다.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듀얼빅스 아이사이즈 모델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프로모션을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예약을 넣어두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잉글렛이나 트릴로지 유모차의 전체적인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국민 유모차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죠. 이탈리아 오리지널 스트롤러 브랜드인 잉글렛이나의 절충형 유모차 트릴로지의 가격 할인이 들어갔죠. 저희가 저번에 업로드했던 베이비베어 영상과 프로모션 편들에서도 새로운 블랙프레임 컬러가 출시했다고 영상에 남겨드렸었는데 이번에 가격 할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매장에 트릴로지 블랙프레임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다음에 순위 컨텐츠가 8월 정산이 올라갈 건데 그 좀 영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트릴로지 블랙프레임으로 가져와 봤는데 요즘에 저희 매장에 블랙프레임 출시하고 저희가 바로 진열해 놨는데 반응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 정상 컨텐츠에서도 약간 영향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지 정상 컨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블랙프레임 저희 진열돼 있습니다. 저희 진열돼 있으니까 블랙프레임 보고 싶으시면은 저희 영통점으로 찾아와 주시고 다음 소식은 또 신제품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폴레드 브랜드의 폴픽스 주니어 카시트의 모노블랙 컬러가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픽스가 원래 온라인 전용 모델이었는데 이제 다시 오프라인에도 입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도 모노블랙 들어온 대로 전시가 될 예정이니까 폴레드 주니어 카시트 관심 있으시면은 이것도 꼭 연락 넣어주시고 이번에 새로 나온 모노블랙 컬러도 제가 이미지만 보고 아직 실물은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나 디자인 관심 있으시면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이치에서 다이치 이지캐리 휴대용 카시트가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휴대용 카시트 제품들이 좀 많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 다이치에서도 이지캐리 휴대용 카시트가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다이치 엘리와 호환이 가능한 핸디 바구니 카시트가 출시를 했습니다. 엘리 유모차도 구성으로 세트 구성으로 나오는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엘리 유모차도 알아보고 계셨고 좀 바구니 카시트도 알아보고 계셨다면은 이번 출시 프로모션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나 브랜드 뉴나 브랜드의 유모차에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뉴나 프리미엄 유모차인 트리브 믹스 데미그로 유모차 세 가지 모델의 가격 추가 할인 행사가 들어갔습니다. 특히 데미그로의 좀 가격 할인 폭이 좀 크거든요. 데미그로가 워낙에 하이 포지션의 하이엔드 디럭스 유모차인데 이번에 할인 행사가 들어갔다는 점 알아두시고 저번 달에도 진행되었던 조이 아이스핀 360 카시트와 리안 솔로 2020 모델의 가격 할인 행사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충형 유모차에서의 리안 솔로 모델과 신생아 컨버터블 카시트에서의 조이 아이스핀 워낙에 두 제품 다 가성비로 너무 잘 나가는 모델인데 이 두 모델의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모델도 관심 있게 보고 계셨다면 바로 전화 주시거나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9월 프로모션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난 프로모션 편들의 댓글들이 달리실 때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나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한정 수량이거나 이런 이벤트들은 종료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시점이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본 영상은 2020년도 9월 프로모션을 정리한 영상이고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저희가 매달 정기적으로 업로드되는 유아용품의 다양한 소식들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혹시 뭐 미래에 조금 나중에 보고 계시다면은 한번 저희 페이지 들어와 주셔서 이번 달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도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